이어서 로컬 뉴스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결혼 이민자들이 한국 생활 정착에 느끼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바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일 텐데요. 농협 강원지역본부가 농촌 다문화 가정 20가구를 선정해 친정 나들이 지원에 나섰습니다. 농협 강원지역본부가 지역 내 농촌 다문화 가정 20가구를 선정해 농협재단의 후원으로 모국 방문 왕복 항공권과 체재비를 지원했습니다. 농촌 다문화 가정 친정 나들이 지원은 지난 2007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으며 강원지역본부는 앞으로도 결혼 이민 여성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지원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